명품 하나들이 다 여기 직결돼 있구만. 드라이어징 하는 건데 설명 하나 해줄게. 요게 뭐 같아? 치끝? 알등심. 알등심? 요게 한우 토마호크. 토마호크. 요게 지금 티본. 기존에 팔던 드라이어징 하는 거고 얘는 요번에 작업한 티본. 알겠어? 요거는 좀 드라이징이 좀 이거는 된 거야. 시간이 좀 된 거고 오늘 할 거는 요거. 요거를 예, 설명하고 작업을 할 거야. 오케이.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태호님. 그래서 오늘은 한우 티본을 가지고 드라이에이징이랑 웻에이징이랑 같은 기간 숙성했을 때 어떤 맛의 차이가 있나 이걸 테스트 해보려고. 아주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또 한우 티본을 또 먹어보겠네. 그래서 티본을 드라이에이징이랑 웻에이징을 할 건데 요거는 지금 작업한 지 한 이틀 정도 된 거고 티본이 근데 너 왜 티본인지 알아? 티자, 티자라서. 뭐랑 뭐가 붙어 있는 건지 알아? 체크살 있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 안심이야 안심. 여기가 안심, 채끝 두 가지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원래는 지금 안심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안심이잖아. 이렇게 돌리면 여기도 안심이지. 그럼 좀 전에 본 모양보다 여기 안심이 어때? 더 크지? 이렇게 안심 머리가 더 나와 있거든? 헤드 쪽이? 여기 채끝은 더 살이 없고 여기만 이렇게 헤드가 삐져나와 있기 때문에 잘라낸 거야. 여기 잘라낸 거고 반대로 돌리면 여기는 안심이 뒤에는 컸잖아. 갈수록 작아져. 내가 이거 비교해 보여주려고 뼈를 갖고 왔는데 살점을 발라낸 거구나. 그렇지. 이 뒤에 이거 뼈 똑같이 보이지? 원래는 이 정도 길이로 된 거야. 지금 내가 끝에 라인 맞춘 거거든? 이만큼이 원래 더 있었던 거잖아. 근데 여기는 안심이 갈수록 작아져서 이 끝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만큼 잘라낸 거야. 이만큼 날린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티본으로 판매하려고.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끝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안심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이 뼈를 자르고 이게 이건 무슨 자 같아? 알파벳 L. 그치? 이게 L본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 날렸고 T본도 또 자세히 들어가면 안심 크기가 좀 작은 쪽은 T본이라고 하고 안심이 큰 쪽은 포트하우스라고 해.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포트하우스를 제일 많이 선호해. 안심이 큰 거. 안심이 아무래도 체크보다는 부드러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정면에서 지금 보다시피 T 모양이잖아. 그래서 이걸 잘랐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고 옆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이렇게 통뼈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빈틈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T본을 내가 이걸 커팅했는데 이렇게 커팅을 해버리면 여기는 가운데 뼈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좋을 수도 있지. 뼈가 없는 거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T본인데 왜 뼈가 없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순살 T본이 되는 거예요. 밑에만 뼈가 있는 거지, 밑에만. 근데 약간 이게 보다시피 약간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완전히 없기는 힘들어. 진짜 이렇게 가늘게 여기가 딱 걸리지 않는 이상은 뼈가 조금씩은 들어갈 텐데 어쨌든 이 T자 모양의 밑에는 다 통뼈지만 위에는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T본도 여기 가운데 뼈는 없을 수도 있다.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았겠네요. 그럼. 이해됐지? 그 정도 이해하지. 일단 이거를 잘라서 하나는 진공포장해서 웻 에이징을 하고 하나는 드라이 에이징을 해서 한 3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맛을 볼 거야. 그리고 웻 에이징 같은 경우는 커팅해서 진공포장해가지고 보관을 하면 뭐 수분이 좀 나온단 말이야. 그 수분 손실만 있는데 드라이 에이징 같은 경우는 이걸 커팅을 해서 3주 정도 놔두면은 겉에가 다 마르겠지. 다 마르면은 그 마른 거 그대로 먹을 수 없단 말이야. 잘라내야 되니까 드라이 에이징 할 거는 조금 더 두껍게 잘라서 나중에 그 커팅할 것까지 감안해갖고. 그러니까 드라이에이징은 손실이 더 크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덩어리를 숙성하는 게 제일 좋아. 덩어리 숙성하면 겉에 거 까내고 겉에 지방만 하나면 되는데 이걸 그래서 커팅한 다음에 이 작은 덩어리를 드라이에이징 하는 건 로스가 너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그럼 웻에이징이랑 드라이에이징이랑 단가 차이가 좀 나겠네. 더 손실이 많으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지. 드라이에이징 하면 제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밑에 작업장에 가져가서 커팅을 해보자. 커팅하러 고고씽. 커팅을 해서 왔고 이게 일단 이틀 정도 어쨌든 드라이에이징이 됐잖아. 작업한 지 이틀 됐으니까. 그래서 이 겉면이 지금 조금 말라 있거든. 보면은 좀 이거는 안쪽에 있던 거랑 수분감이 촉촉한 게 좀 느껴지고 여기는 이틀 됐다고 조금 말랐어. 이게 정말 궁금하다. 그 숙성의 방법에 따라서 맛 차이가 어떻게 날지 정말 궁금하다. 일단 내가 경험한 바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보통 드라이징을 하면은 뭐 엄청 부드러울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거든. 부드러운 건 맞아. 어차피 숙성이 되니까 똑같이 부드러운데 과일도 말리면 엄청 달아지는 거 알지? 수분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부드럽게만 하려면 그냥 웨드에이징 하면 되고 좀 더 깊은 맛과 풍미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드라이에이징이지. 보통 이제 고기의 맛을 이제 느낄 때 이제 육즙을 많이 표현하잖아. 드라이에이징 하면 육즙이 살아있나? 아니 안 빠져.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여기서 막 물이 막 줄줄줄 새우고 그러지 않아. 겉에가 마르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육즙은 보관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겉에 이런 막이랑 이런 지방 이런 거는 지금 굳이 손질할 필요가 없거든? 만약에 이걸 지금 싹 제거해서 고기 상태 그대로 드라이에이징 하면 나중에 발라낼 게 더 많아지겠지. 지금은 지방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게. 가능하면 이 지방 그대로 살려서 드라이에이징 하면 되고 얘는 이대로 그냥 진공 포장하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설명해주면 이거 옆에 이거 빨간 거는 한우 등급 표시 같은 거 할 때 이 빨간 잉크를 써. 그래서 유구가 초록색인가 그러고 젖소가 파란색인가? 아무튼 빨간 도장 있는 게 한우다. 그거 알고 있으면 돼. 얘는 진공 포장을 할 건데 뼈 때문에 그냥 하면 잘 터지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흡습지로 싸가지고 포장을 하는 게 안전해요. 뼈를 이렇게 감싸서. 자, 진공을 해왔어. 이 상태 그대로 아까 봤던 그 드라이에이징 선반에 놓고 3주 후에 맛 비교. 이거 가지고 이거 숙성과에 넣자. 3주 해봅시다. 과연 보여? 마른 거? 좀 쪼그라든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좀 쪼그라들었지. 일단은 위에 가져가가지고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일단 3주 숙성한 거고 좀 말라서 수축된 게 보이지? 좀 들어갔지? 이게 다 수분이 날아간 거지? 그렇지. 보통 드라이에이징은 얼마 정도 숙성시키는 거야? 보통 그래도 3주 이상은 하고 뭐 많이 하면은 240일도 한다는데. 에? 그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못 먹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좀 전문 자료 찾아보면 드라이에이징을 원래 진짜 제대로 하면 손실률이 50% 가까이 된다 그래. 근데 나 같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50% 깎아내고 팔면 그거 소비자들이 두 배는 일단 지금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거 한우 특불이라서 지금 이것 자체도 거의 10만 원 넘는 건데 그거를 두 배 주고 넘게 사기는 사실 힘들지. 저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가? 저런 숙성법은? 뭐라고 해야 될까? 개발됐다기보다는 생각해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공기 중에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은 진짜 오래 보관하려면 염장을 했던 거잖아.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러다가 뭐 1920년대 진공포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이런 웨드에이징, 진공포장하는 게 발달한 거지. 일단은 웨드에이징 한번 잘라서 보여줄게. 확실히 근데 이게 좀 촉촉해 보이는 건 있지 않을까? 훨씬 촉촉해 보이긴 하네. 그치. 일단 이거를 겉에 말라있는 거 좀 살짝 잘라내고 겉에 기름도 손질하고 이것도 기름 손질할게. 자, 이거 이제 잘라왔거든?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는 그냥 칼로 살짝 빼낼게. 저 색깔이 돌아왔네. 좀 낫지 아까보다. 이렇게 됐고 겉에 여기 보이잖아? 이런 막 지방. 이거 손질할게. 근데 고기가 뭔가 확실히 좀 더 탄력이 많이 생긴 느낌이다. 그러면 드라이에이징 한 거랑 웨드에이징 한 거는 손질을 다 했고 오늘 내가 소를 잡은 게 있어서 원육을 가지고 한 번 더 제대로 설명을 해줄게. 자, 처음에 이거 숙성하기 전에 내가 잠깐 보여줬잖아. 그 덩어리 그때도 설명했지만 이 앞에 이 정도를 날려가지고 내가 안심 작은 거는 뺐다고 했잖아. 근데 오늘 소 잡아서 그냥 원 덩어리가 지금 있는 거야. 어쨌든 오늘도 체크 넘버 나인이고 여기가 체크 등심, 여기가 안심. 근데 안심은 거의 뭐 안 보이지. 다시 돌리면 이쪽이 이제 채끝 보이는 거고 여기가 안심. 그때 우리 셔터브링 할 때 했잖아. 여기가 뭐지? 헤드, 헤드. 일단은 이 안심 머리 쪽은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걸 잘라낼 거야. 셔터브링. 여기 채끝살인데 채끝의 거의 끝쪽이거든 이게. 근데 보면 반대쪽이랑 약간 그 모양이 달라 보이잖아. 여기가 이게 버섯살이랑 연결된. 다시 돌려서 여기는 완전 알등심이랑 가까운 채끝살이니까 마블링도 되게 좋잖아.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중간에 이 보섭살이 조금씩 껴들어가면서 이 뒤에 가서는
보석살이 되게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그래서 그 안심만은 포트하우스 쪽이 안심은 많은 반면에 채끝은 상대적으로 앞쪽보다는 좀 덜 좋다. 그래도 어쨌든 밸런스가 맞는 거지. 그렇지, 밸런스가 맞지. 뭐든지 가운데가 좋으면 고기는 요거 3등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안 파는 쪽 빼고 여기 가운데 잘라서 단면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이건 3등분 해온 거고 하나씩 돌려서 보여줄게. 자, 여기가 엘본. 그 엘본 같은 경우는 채끝만 붙어있잖아. 그러면 채끝 등심을 그냥 사 먹고 말지 굳이 엘본을 먹는 이유가 그냥 뼈에 붙어있는 그런 모양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근데 엘본은 거의 안 나가. 그래서 내가 한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이 정도는 날린단 말이야.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티본으로 파는 거야. 티본 스테이크는 안심이랑 채끝이 같이 있잖아. 보통 안심 등심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마블링 차이가 확연히 나잖아. 그지? 같은 촛불이어도 안심은 확실히 지방이 적잖아. 그래서 익는 속도가 달라. 아, 안심이 더 오래 걸리겠네. 안심이 더 빨리 익어. 등심이 오래 걸리고. 아, 그래? 그래서 보통 요리사들의 기량을 테스트할 때 이 티본을 많이 쓴대. 지금 익힘이 다른데 어떻게 맞추지? 스테이크 구울 때 왜 버터 이렇게 녹여가지고 막 뿌리는 거 알아? 베이스팅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팅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엘본은 뭐 뼈가 L자니까 엘본이고 티본은 T자니까. 그 다음에 포터하우스는 왜 포터하우스일까? 이름이 그 사람 이름 아닐까? 포터는 그 맥주 이름이야. 아일랜드 맥주 중에 포터 맥주가 있는데 옛날에 1800년대 뉴욕에서 그 포터 맥주를 파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 이름이 그냥 포터 맥주를 파는 식당에서 포터하우스였고 거기서 이제 이걸 팔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 근처 정육점에서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로 이 부위를 팔고 그래가지고 포터하우스라는 이름이 생기고 유명해진 거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세 등분으로 나눴잖아. 단가 차이가 좀 있을까? 단가 차이? 지금은 똑같은데 만약에 사람들이 아 나는 뭐 채끝이 조금 질겨도 나는 무조건 안심 큰 게 좋아. 그래서 계속 포트하우스만 찾으면 얘는 비싸지고 티본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지. 어쨌든 가격은 동일해 거의. 그럼 설명은 된 것 같고 이거를 숯불에 구워서 테스트 해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넣으면은 이티네? 이티라고? 티가 두 개니까 이티. 아... 거참하다. 잘 익었지? 나 진짜 죽인다. 야, 생생할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뭐 이 시간이? 어. 오늘은 화요 40일. 화요가 뭐야? 네가 맨날 소주만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색다른 소주를 먹히겠어. 소주야? 소주지 이것도. 좀 독한 증류주. 일단은 안심부터 먹어보자. 안심. 왜 내 인증? 드라이징 확실히 엄청 육향이 진하지 않아? 향이 더 진하다. 그치? 왜 네이징 채끝. 드라이징 채끝. 채끝이 약간 등심 중에서도 좀 식감은 좀 있지. 드라이징이 맛있어. 진짜 확실히 진하긴 하다. 더 진하네 확실히. 그치? 어. 확 차이 나지? 어, 차이가 확 난다. 충분히 맛 봤지? 어때? 먹어보니까 기가 막혀. 둘의 차이점? 차이점은 뭐 식감이랑 유창인데 식감은 웨드에이징이 더 낫고 더 부드럽다는 거지? 응. 맛은 드라이에이징이 더 좋고 그리고 안심이랑 채끝이랑 비교를 하자면 나는 이 티본에서만큼은 채끝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웨시랑 드라이에이징이랑 그 식감 차이는 나는 그렇게 엄청 많이 못 느끼겠는데 육향 차이는 진짜 압도적으로 드라이에이징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어,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 안심이랑
채끝은? 안심이랑 채끝은 나도 뭔가 채끝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안심, 등심 맛비교하면 이렇게 비슷할 거야. 부드럽긴 안심이 훨씬 부드럽긴 한데 확실히 두 개 맛만 비교해보면 안심이 싱겁지, 상대적으로. 그렇지. 어, 등심이 훨씬 고소하지. 그 싱겁다는 게 그게 맞는 거야. 그래, 싱거워. 왜냐면 지방이 없잖아. 이 고소한 맛은 지방에서 나오는 건데 지방이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나도 제대로 이렇게 먹어본 적이 거의 없긴 한데 확실히 내가 예상한 대로 드라이징이 훨씬 맛이 진하고 육향도 되게 좋고 풍미도 깊고 그리고 식감 차이는 웨데이징이 조금 더 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식감 차이보다는 확실히 맛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게 역시 예상한 대로 드라이징의 목표는 부드러움보다는 풍미와 맛을 위해서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드라이징은 좀 손해보면서까지 숙성을 시키는 거잖아. 그 손해보면서까지 드라이에이징을 하는지 알겠네. 그럼 만약에 드라이에이징을 좀 더 비싸게 판다면 얼마 정도까지 사 먹을 것 같아요? 몇 프로 더 비싸게 팔아도? 글쎄 나는 안 사 먹어? 한우는? 안 사 먹는다 아니고 못 사 먹는다. 아 나는 한 30%? 30%는 비싸도 사 먹을 수 있다? 어, 이 정도면은 나는... 충분히 투자하는 건데? 나는...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 드라이에이징이랑 웨데이징이 이 정도로 차이 난다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숙성을 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들은 사 먹는 거고. 어쨌든 결론은 드라이징은 훨씬 맛있다. 맛있다. 동의? 동의. 결론 끝. 라면 끓일까? 티본 뼈를 우려낸 라면을 끓이는 중입니다 지금. 티본 라면. 오늘 어찌 보면은 이 라면을 먹기 위해서 티본 스테이크를 먹었다. 육수를 내기 위해서. 저 뼈를 발라내기 위해서. 어, 어. 우와, 국물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어. 라면은 진짜.